안녕하세요. 주니퍼 크리스천스쿨 공동체 여러분, 이민호 교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며 매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주니퍼 크리스천스쿨 공동체 함께 섬기는 각 가정에 있길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인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눈에 비치는 현상을 넘어 새로운 꿈을 꿈꾸는 사람. 둘째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시대의 변화 앞에서 교육은 물리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캠퍼스 시스템에서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온라인 중심의 캠퍼스 시스템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반드시 온라인 캠퍼스를 통해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형성될 것입니다.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은 개교 이전부터 미래의 핵심 교육 도구가 될 온라인 수업의 중요성을 주목해 왔습니다. 예로 본교는 실시간 스트리밍 및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JC 스토리 랩을 신설하여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비대면 수업의 전환에도 차질 없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안정적으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단절된 환경 속에서도 저에게 온라인 캠퍼스 확장을 허락하셨고 일반 학교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작을 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 선교의 철학으로 설립된 주니퍼 크리스천스쿨은 2017년부터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 교육 선교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필리핀 선교가 2021년 여름에도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교육 선교 마인드는 항상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주니퍼 크리스천스쿨의 교육 선교 프로젝트인 JCC Online Education Mission Project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필리핀 일로일로 도시 시내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리잘 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외곽 빈민촌이며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 마약, 매춘과 같은 어두운 일상이 잡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른들의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이곳의 아이들은 더욱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도 붕괴 위험에 있어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지붕이 무너져 리잘 도시에서 데이케어 센터 재건을 계획 중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건 일정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은 이 현지 아이들에게 JCC 온라인 에듀케이션 미션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쉽지 않은 상황인 줄 알지만 모든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 가족의 겨자씨와 같은 작은 정성들이 모인다면 일로일로 리잘 지역 안에 교육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는 현지 아이들에게 우리가 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꿈과 소망을 선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주님께 우리가 먼저 받은 감사와 은혜를 나누며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갖고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JCC Online Education Mission Project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리잘 데이케어 센터 온라인 교육 수업 환경 구축. 리잘 지역의 전문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현재 JCC 학생들의 정규 교과 과정 중 하나인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iReady를 제공하여 기초 과목인 영어, 수학, 학습 능력을 배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 모니터, 책상, 책, 노트, 필기 도구, 가방 등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JC Story Lab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필리핀 현지에 맞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주니퍼 크리스천스쿨의 자체 스튜디오인 JC 스토리 랩의 장비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지 주민 중인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English Reading Book Club입니다. JCS는 스토리랩에서 제공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리절 대어 케어 센터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1시간을 맡아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프로듀서 인력과 전문 교사 인력 투입이 되며 JCS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리절 지역 대어 케어 센터 후원. 재건축 예정인 대어 케어 센터의 아이들을 위한 도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건립시 이 지역 아이들 수준과 눈높이에 맞는 책을 기증하게 됩니다.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여 데이케어 센터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리절 지역 유초등 학생들이 책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의 첫 번째 후원 프로젝트인 JCS 온라인 에듀케이션 미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리핀 일로일로 리절 지역을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가족과 정기 후원하며 함께 JCS 온라인 에듀케이션 미션 프로젝트 함께 발전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귀한 기독교 교육이자 영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은 캄캄한 흑암 속에서 밝아오는 여명을 기다리는 새로운 시대를 품은 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육신의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분을 초청하며 기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선교지의 수많은 아이들에게 함께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받은 자의 은혜와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흘려보내는 선교사역을 실천할 것입니다.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 온라인 교육 선교라는 축복된 통로를 함께 걸어갈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리잘 지역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지금 지붕이 다 무너져가지고요. 새로 지어야 이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JCS 학부모님 여러분. 저는 6학년 대니얼 곽지용을 자녀로 둔 신우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임에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JCS는 크리스찬 스쿨로서 빛과 진리라는 성경적 교육 모토를 실현하고자 2015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여름방학 기간에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사역하시는 양병준 선교사님의 교회로 미션 트립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직접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필요를 도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경험하고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에는 일본으로의 미션 트립을 계획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팬데믹이 닥쳐와 지금은 모든 일정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에 마련된 우리 학교의 스토리랩은 시대의 요구를 한 발 앞서 예견하고 준비한 소중한 교육의 툴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통해 우리의 발이 닿을 수 없는 지역의 학생들에게까지 주님의 생명과 소망이 함께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에 우리 JCS 학부모회는 학교 굿즈를 기획하고 판매하여 우리 학교의 교육 선교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상품은 좋은 품질의 흰색 면 티셔츠와 네 가지 색깔의 예쁜 파스텔 머그컵, 그리고 현대인의 필수품인 텀블러입니다. 조만간 구입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고 샘플은 학교의 로비에 비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상품이니 많이 구입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나누며 코로나로 삭막해져가는 마음에 따뜻함이 연결되는 기회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사실 모두 어렵습니다. 예견치 못한 거대한 재앙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이나 우리 마음의 어떠함을 넘어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 이 세상 유일의 기쁜 소식이기에 교육선교의 작은 씨앗을 오늘도 심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는 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갈 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 무수히 배출되는 은혜를 입게 되리라 믿습니다. JCS 교육선교를 위한 굿즈 판매에 모든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